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그런 얘기 듣습니다. 뭐 히팅이냐 아니면은 뭐 스윙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경우도 있고, 야 너는 스윙어야 히터야? 뭐 이런 정도의 얘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쫙 풀어서 설명하는 교습가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요, 그거는 되게 의미 없는 설명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논쟁일 수도 있어요. 다만 이걸 여러분들에게 스윙에 대한 이 골프라는 것, 그리고 골프 스윙을 이해시킨다고 볼 때 설명하는 수단으로 쓴다면 좋지만, 그 이상의 어떤 여러분의 스킬을 위한 설명으로 쓰인다면 이건 매우 나쁜 접근 방법입니다. 히팅과 스윙, 답부터 말씀드리면 히팅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건데요. 그 재미있는 사실, 그리고 무서운 사실을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골프용품은?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주도권입니다. 골프 스윙을 할 때 아니면 이 공을 칠 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샷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. 여러분들이 골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, 그리고 스윙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고,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있고 기술을 배우고 있고 뭐 타이밍을 생각하고 템포며 뭐며 아주 잡다한 생각이 머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공을 칠 때는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.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거든요. 생각할 게 너무 많거든. 근데 상급자들이나 프로 레벨에 있는 분들은 이 공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지 않아요. 왜? 공은 그냥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진짜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공을 잘 치려면 공을 여러분들 스윙과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없애야 합니다. 즉, 모르겠어요. 저희 그 옥초보 레슨에서는 왼팔 펴, 오른팔 펴, 피니쉬. 그래서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러한 레슨을 해드리고 있는데,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, 진짜 그 스윙을 할 때 주도권을 가지려면 공을 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가장 좋은 연습법은 빈스윙이에요. L, L 피니쉬. 아니면 이렇게 들어도 피니쉬. 들어도 계속 피니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도권으로 계속 스윙을 해서 그냥 물레화 시키는 겁니다. 물레. 우리가 도자기를 빚을 때 물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. 그냥 물레는 돌고 있는 거예요. 거기에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어떻게 손을 갖다 대냐, 뭐 조각도를 갖다 대느냐, 뭐 이 손의 끝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계속 여러분들은 공을 무시하고 스윙만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스윙 시작하면 나는 이거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공을 칠 때도 어느 정도까지 연습이 돼야 되냐면 공이 있건 없건 귀찮은 거예요.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아 약간 탑핑이 나네? 그러면 내가 연습할 때 아 바닥을 좀 덜 스쳤구나 숙여서 어 좋아 이 정도면 좋아 또 더 숙여서 아 이 정도면 좋겠어 그런 느낌으로 하고,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공 옆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은 당연히 붙어가는 거고, 나는 여기에서 그냥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빈스윙으로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진짜 여러분들이 공을 잘 치려면 빈스윙을 많이 해야 됩니다. 빈스윙. 왜 빈스윙을 가라스윙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빈스윙은 왜 중요하냐면 스윙의 모양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. 공이 있건 없건 내가 빈스윙을 하는데 거기에 공이 있으면 공이 맞는 거고, 돌이 있으면 돌이 맞는 거고,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가 맞는 거고, 물병이 있으면 물병이 맞는 정도까지 무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아래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. 그리고 나는 그냥 돌릴 뿐이야. 그러면 거기 있는 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. 블라인드 테스트식으로 가는 거예요. 뭐가 있는지 몰라. 여기에 딱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도 그 느낌으로 쭉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한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느껴보세요. 내가 진짜 여러분들이 스윙만 생각하고 있어요? 공 치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으세요? 아, 뒤땅 났어요? 탑핑 났어요? 그 생각 안 하세요? 계속 똑같이 돌리는 거예요. 처음엔 틀리겠지. 뭐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막 하겠지. 계속 크게 크게 계속 크게 계속 어떻게 맞건 헤드업 해도 돼. 공 안 봐도 돼.
그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지금 땅에 막 스치고 있잖아요. 그럼 그만큼 가는 만큼 공 맞아요. 꼭 무슨 뭐 대들게 뭐 머리를 들면 어쩌고 저쩌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정말 빈스윙 많이 하세요. 빈스윙도 의미 없게 하면 안 돼요. 그냥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돌리면 얘는 정상적으로 맞게 돼 있어요. 이건 정말 중요한 타이밍 이슈 그리고 템포 이슈이기도 해요. 저희 이병옥 골플랩 멤버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어요. 이건 정말 그 내용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옥초보 멤버십 거기부터 시작하면서 뭐 섀도우 스윙, 섀도우 시리즈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 달 정도 속고 가입을 해서 멤버십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재밌고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